합니다. UFC 이게 세계 3대 종합 격투기 대회인데 저희는 말로 격투기를 합니다. 예. 근데 침을 튀기는 건 반칙입니다. 예. 자, 네. 각 당에서 최고의 입 네 분 나와 주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김현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자유한국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 차명진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신 진수희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정치쇼의 고정 파이터. 네, 뭐. 바른미래당의 진수희입니다. 현직이 나와도 항상 바른미래당의 입은 진수희 의원님이십니다. 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정의당 평당원 박원석입니다. 아, 평당원이십니까? 다들 당직이 있으시네 보니까. 아, 의원님은 그 저기 지금 수원 지역구십니까? 지난번 출마했었고요. 예, 현재 예. 지역위원장은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어떻게 다음에 또. 뭐 봐야 아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세상사가. 2년은 정말 정치에 있어서 20년, 200년 같은 세월입니다. 예. 자, 오늘 여의도 UFC 정말 다룰 이슈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지혜와 또 당의 입장을 잘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지원님, 한 달 전부터 듣다가 처음 보냅니다. 시원시원한 정치 이슈 응원합니다. 완전 꿀잼. 근데 정치쇼도 상품 주나요? 예, 이게 있습니다. 뭐 지금 마지막 문장이 사실 이분의 본심입니다. 예, 상품을 드려야죠. 드리겠습니다. 어, 공천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까? 예? 여기도? 아니, 아니요. 네, 퀴즈 넣고 예, 하여튼 좋은 사연 내시면은 저희가 상품을 드리는데 공천권을 아마 선물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허미영님. 정치는 잘 모르지만 듣고 있으면 왠지 속이 시원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인형. 저를 상징하는 인형. 이 인형을 보고 표성은님도 잘 어울린다고. 그 인형이 뭐예요? 이게? 아니죠. 강아지예요? 길거리에서 저 이 인형이라 그러니까 이 인형 의원이 생각이 납니다. 네. 또 자기당 의원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아, 근데 김 엄마하시군요. 그렇습니다. 딱 이미지에 맞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계의 엄마. 음악의 엄마는 이제 바로 핸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기 뭐 예. 저쪽 북구에서 아마 캐릭터 만화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길거리에서 판다고. 예예. 예. 이게 그냥 허란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무민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예. 무민. 예. 혹세 무민. 하마 저 형상인데. 예. 아, 완전히 유명한 거라고 하는데 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 예. 굉장히 유명한 무민이라는 캐릭터 보고 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아, 이제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입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죠. 그 홍준표 대표의 전 핵심 선거 참모가 오늘 천인 공노할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천인 공노할 기자회견은 뭡니까? 이 천인 공노할 내용의 기자회견일 텐데 취소했어요. 예. 아니 취소. 나는 이걸 보고 예. 기자회견 자체가 천인 공노한 거란 건지 아니면 예. 내용에 천인 공노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지 처음에 예. 한참 헷갈렸어요. 아무래도 내용이겠죠. 예.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차명진 의원님? 아, 이분이 이제 원래 4년 전에 경남도 지사 홍준표 지사 선거할 때 예. 그때 사실은 사건이 있었어요. 2014년 네. 6월에 있었던. 예. 금품수수권으로 해가지고 예. 문제가 됐는데 아, 이분이 아마 그총 책임자로서 일정하게 이제 형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이제 그거 관련된 내막을 이제 폭로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허. 이분이 고민이 참 많은 분인가봐요.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당시에 금품 수수면 홍준표 후보가 무슨 금품 수수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홍준표 수수 진영에 있었던 이분이 이제 네. 예, 책임을 진 거죠. 그러면 아, 이제 그걸 이렇게 거쳐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본인이 이제 자기가 책임진 건데 거기 관해서 이제 뭐 내막을 발표하겠다 했는데 예. 취소한 거죠. 예. 예. 뭐 또 다시 오는지 또 할지도 몰라 내일 이분이 고민이 많아요. 예예. 예. 혹시 작업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이 그 이게 불거지게 된 배경이 뭡니까? 자, 박원석 의원님. 그 창원시장 공천 아유. 관련해서 아. 불거지게 된 거죠? 그렇지는 않죠. 배경은 그 안 그렇습니다. 예. 그거하고 완전 다른 일입니다. 아니 근데 그 안성수 시장이 뭐 기자회견 한 직후에 얘기가 바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와서 한 얘기도. 이 홍준표 대표가 뭐 사당화한다. 아, 그리고 이 저 공천권을 가지고서 어쨌든 예. 보수 분열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보수 예. 분열이라고. 그래서 안상수 시장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 그 이제 드롭시켰잖아요. 안상수 시장을 공천권을 공천 안 줘버렸잖아요. 아웃시켰잖아요. 네. 전략 공천으로 다른 분을 전략 공천을 해버렸어요. 정무부지사 네. 하시던 전 네. 의원 한 분을 아 그 네. 안상수 시장하고 또 홍준표 대표는 그야말로 전원지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관계인데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지금 나온 그 예컨대 말씀들은 이제 사실은 아니고 네. 용감하게 다 추종들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상수 시장 쪽에서 네. 무슨 이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든가 내지는 뭐 그 당시에 이분의 일들이 어떤 뭐 홍준표 지사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것들은 뭐 이제 의심해볼 만한 일인데 이제. 아직까지는 팩트는 아니죠. 요즘 아닌데. 천인공로 얘기하면 팩트로 밝혀지잖아요. 정두원 전 의원이 천인공로 얘기했다가 정천동지입니다. 헷갈렸다. 네. 예. 아니 근데 안상수 시장 현 시장이 공천에서 탈락한 거 그거는 팩트잖아요. 그 아무래도 홍준표가 하신 것 같은데 느낌에. 강기훈 창원 시장 예비 후보. 안상수 시장하고 더 친해요. 강기훈 창원 시장 예비 후보 캠프에 몸담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유 철원 씨가 근데 공모하기로 했던 강기훈 예. 후보는 어느 쪽 후보? 아니 그러니까 강기훈 의원이 그지? 아까 얘기했던 전 의원 강기훈 아니에요 지금 뭐. 전략공천 대상은 누구냐면 조진래라고 조진래 전 의원 하시던 분 그래서 그 강기훈 창원시장 예비 후보 쪽 사람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얘기고 네. 자 차명진 의원님 그 저기 안상수 시장 이렇게 공천에서 배제한 거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뭐 나름대로 결정한 거 아니냐 사감 때문에 뭐 이런 의혹이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아니라. 이제 두 분이 아까 이제 앵커 얘기대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사이가 안 좋으신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15대 때부터 이분들을 쭉 지켜봤는데. 예.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원내대표, 뭐 당대표 이런 걸로 이제 경쟁도 또 많이 했고 일상 회의하는 과정에서 네가 먼저 얘기, 내가 먼저 얘기 이런 것도 이제 막 많이 이제 경쟁을 하고 이제 서로 감정이 안 좋은데 심지어 지난번에는요 연초에 그 안상수 시장이 아 중앙당에서 나보고 경남도지사로 나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중앙당에서 아 그야말로 대변인단이 동원돼가지고 우리는 그랬냐고? 그런 제안을 한 바 없다. 뭐 이렇게 또 논평을 내서 안상수 시장을 상당히 좀 머쓱하게 만들었는데 또 이제 그 경남도에 홍준표 대표가 내려와서 두 분이 또 나란히 예. 앉아서 또 식사도 하고 예. 뭐 이런 이제 복잡한 게 있는데 하여간 뭐 그 이 홍준표 대표가 과연 이제 안상수 시장하고 사이가 좋았으면 오늘날 이렇게 조진래 씨를 공천하는 사건이 벌어졌겠는가? 아, 조진래 씨, 조진래 씨. 발음 잘못하면 좀 이상해. 조진래 씨. 하여튼 뭐 이 조진래 씨도 저하고 친해요. 그래서 그 뭐 이 그 자기 이름 좀 잘못 불렀다고 뭐 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긴급한 현안이라서 여쭤본 거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부분적인 야권 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서울시장 제주지사 선거를 지목했는데 부분적인 야권 연대라는 게 무슨 뜻이죠? 진수 의원님. 예, 진수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입장 곤란해. 네, 아니 이거는 아마 제 판단으로는 우리 유승민 대표가 당 대표로서 어쨌든 우리 후보들을 당선시켜야 될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고민을 심각하게 예,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 그런 발언일 것 같고요. 예. 그냥 전적으로 이 개인 의견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듣기로 몇 달 전부터 원희룡 제주지사는 계속 이제 이 바른미래당에 남을까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계속 유 대표한테 1대1 구도를 만들어 달라는 압박을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께서 다음 주쯤 출마 선언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도 당선을 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진정의 고민 때문에 그냥 그러면서 근데 전제를 많이 깔았어요.
당내 반발도 굉장히 거세서 그거 극복하기 힘들 것 같긴 하다. 예. 그다음에 국민들도 그렇게 곱게 보지 않고 굉장히 오해를 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걸 다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전제를 다셨기 때문에 그냥 고민한 흔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심각하게 예. 예. 안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할게요. 제가 예. 예. 고민한 흔적보다는 좀 면피성 예. 본인이 좀 안 나가고 안철수 그 대표를 내보내니까 예. 좀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정도로 봅니다. 예. 아니 근데 안철수 저는, 대표는 반대하잖아요, 정작. 정체성 문제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선거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김현대 의원님. 예, 궁여지책인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장 후보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은 경기도지사 후보가 없고 그다음에 예. 인천시장 후보가 없죠. 예. 그다음 제주도지사는 지금 이제 바미당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어떤 당이도 아니고 지금 무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바른미래당이라고 좀 해주세요. 바른미래당이라는 예, 표현은 뭐 예. 바른미래당이 아니고 무소속으로 예, 예, 예. 갈 가능성이 높은데 예, 예. 그러니까 궁여지책인 거죠. 서울시장 후보는 자유한국당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나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본인이 의원직을 버리고 지방선거에 도전하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총지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고 예. 다만 여기서 그동안 안철수 인재영이 위원장이 그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나 통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예. 당내의 논란의 소진이 예.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후보가 없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예. 내일 모레면 4월이고 예. 이제 선거는 사실 뭐 60일 후보 등록까지로 치면 60일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우려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연대 1대1로 해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라는 그 논리가 가장 우선한다라고 아마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예, 무슨 예. 문정부 심판 뭐 이런 거보다 네. 그 균형을 조금은 가져갈 수 있으려면 예. 좀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건 현실이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원칙이나 명분, 그다음에 선거를 앞에 둔 이 현실적인 고민, 그 사이에 제가 고민의 흔적이라고 한 거는 바로 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일단 야권 연대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야당이 정의당도 있고 네. 민주평화당도 있고 그러니까 두당 예, 연대인데 예, 예. 부분적 말고 전면적 연대를 하시는 게 좋겠다 오히려. 정체성이 명확해지잖아요. 네. 선거 구도도 명확해지고. 예.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밖에서 보기에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뭐냐. 개혁적 보수 얘기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한 논평 이런 거 보면 전혀 개혁적이지 않아요. 특히 남북관계나 뭐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차제 정체성도 명확히 할 겸 예. 선거 구도도 심플하게 만들 겸 부분적 말고 전면적 야권 연대를 하셔도 야권 연대가 아니 두당 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예예예. 예, 예. 세간에서는 아마 그걸 적폐 연대라고 부를 거다. 이삼당 연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박 의원님 말씀 중에 남북 관계를 보면 개혁 보수가 아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꼭 이 북한 쪽의 대화 뭐 이런 거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그게 개혁. 예. 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그게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예. 해석을 하냐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그러니까 핵 비핵을 전제하지 않으면 남북 대화가 무용한 것 아니냐라는 논리적 전개가 유사했죠. 근데 그게 개혁 반개혁의 그 프레임으로 아니, 접근할 건 아니다. 유사하다는 점에 논거를 얘기한 거예요. 김현 의원님과 진수 의원님이 또 이제 남북 관계 문제로 또 이게 이야기를 넓히셨는데 자 우리 좀 그 선거판의 구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방향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돼갑니까?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이게 뭐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제가 당 지도부라서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제가 예. 말하는 당 지도부는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가 아닌가 그러네요. 그 예. 제 그동안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거론됐던 사람들이 사실 그 내막을 얘기하면 본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 할까 말까 얘기하다가 또 나가서 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그게 아 영입하려던 쪽에 와가지고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좀 남의 당 얘기를 많이 처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자유한국당 얘기.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실제 예. 아까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하려는 분들이 영입 대상자를 찾아가서.
물어는 봤는데. 아 그게 아니라요. 예. 본인들이 하겠다고 왔다는 거. 아, 본인들이 예. 아. 가서 예. 어, 할까 말까 얘기를 하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나가서 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걸 어떻게 우리 저 김현우 의원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뭐 도청하고 있나?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안 맞고요. 차명진 의원님이 오늘만 이상하게 얘기한 예. 거예요. 그다음에 평소에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어, 실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름대로 카드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나왔던 저기 그 이 연대와 관련해서 그래요. 네. 진수 의원이 엊그저께까지는 네. 연대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죠.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네. 이제 그 펄쩍 비칩니다 지금. 네. 근데 저는 좀 바뀌었어요. 네. 엊그저께까지는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실제 건강한 애국적인 생각이 이제 갔기 때문에. 네. 그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바른미래당은 카드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카드밖에 없어. 주고받기 할 게 없어. 그 점 하나고 그다음에 이미 그 밑에 그 광역단체장 밑에 광역의원 그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까지 쫙 있죠. 아. 공천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거를 예. 국회의원 선거 같이 그 후보 하나만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 선거만 예. 해도 지역구가 250여 개 정도지만 이건 뭐 수천 개니까 그 밑에서요 예. 이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 그래서 아까 그 유승민 대표가 이제 부분 연대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아, 것 때문에 얘기를 예, 한 것 예. 같은데 저는 이게 뭐 선거는 현실이지만 정치는 현실이라는 그 테두리에 얽매인다면 정말 이 우리 정치 못 바꾸거든요. 예. 그리고 당이라는 게 그 예. 지방선거 하나만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 길게 보고 예. 이 정치를 바꿔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원칙과 명분 없이 단지 선거만을 위해서 그게 무슨 연대가 됐든 부분 연대가 됐든 저는 그거는 단호하게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예.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박원석 의원 예, 예. 지금 홍준표 대표 체제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 대표로서 뭐 리더십이나 지도력 문제도 문제제기가 나오고 예. 당 중진들하고 내용도 심하고 예. 그다음에 서울시장 제일 그 지방선거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도 못 구해가지고 아까 이제 뭐 숨겨둔 카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숨겨둔 카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시 김문수 전 지사님은 아닌가요? 아니, 저는 다른 분 이 총체적 난국에서 네. 본인 한 방에 홍준표 대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일석삼조 본인이 출마하면 됩니다. 서울시장에 본인이 그러면 대표로서 뭐. 책임지는 모습도 나오고 예. 예. 예? 그다음에 당 중진들하고 내용도 싹 가라앉고 서울시장 후보도 구하고 일석삼조 아닙니까? 홍준표 전 대표님 아 홍준표 현 대표님입니까? 아니 근데 이 우리 저 뭐야 그 박 의원이나 김 의원은 남의 당 사정을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아니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좋고 차명진 전 의원님 남의 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관심이 네. 많죠. 남의 당이란 당은 없어요. 그 귀하들한테 남의 당이죠. 그런데 아니 우당 제 생각에 이래요. 네. 홍준표 대표 카드도 괜찮은 카드라고 봐요. 예. 예, 예. 아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기 불과 1년 전에 대선 후보 하셨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안철수 후보랑 홍준표 후보랑 또 서울시장을 놓고 격돌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거라고 보고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 전체 선거를 진두지휘해야죠.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그럼 선거 치릅니까? 그게 진두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측컨대 아, 예. 저는 한 분이 딱 있습니다. 누굽니까? 얘기해도 돼요? 아, 예, 어때요? 황교안. 아 그분도 뭐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 있던데요? 예. 네, 그분은 저 아직 지금 같은 그 야당이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소위 말하면 초식동물성 분 예컨대 이제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에이, 공무원 출신이라 절대 뭐 이런 상황에서 안 나와요. 이런 상황에 그런 후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게 이제 그럼 보세요. 제가 볼 때 후보가 없어서 네,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와 그 연대를 통해서 네.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는 걸로 가겠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네. 자유한국당 맞아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조언이 아니라 현실이죠. 연대 두 개인데요.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없어서. 후보를 못 내면 못 내는 거지 그렇다고 그게 안철수 후보랑 연대한다. 그거는 이제 유권 서울시 유권자들이 알아서 뽑으면 되는 거고요. 경기도지사로 네. 자유한국당 입당한 남경필 지사를 예, 예. 이제 후보로 내는 형식으로 해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보수정당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요 자유한국당이 예, 예. 서울시장 후보 못 내면 못 내는 대로 예.
바른미래당이 경기도지사 후보 못 내면 못 내는 대로 빈칸으로 두고 그냥 선거 치르고 그 지역 유권자들의 판단대로 아니, 하면 걱정, 됩니다. 걱정 그리고 안 하셔도 돼요. 인천 없습니다. 잠깐만 인천 아 누구든지 나오시겠지. 인천시장의 경우 바른미래당에 네. 있어요 후보 문병호 전 의원도 계시고 뭐 예, 있습니다. 예, 예. 후보가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네. 불쾌하실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경쟁력 있는 네. 아니 뭐 그분도 의원하셨으니까 네. 경쟁력이 전혀 없진 않죠. 없어요. 아니 유정복 누가 나가도 유정복 한 시장. 자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예, 이 정치는 생명인과 같다 그랬잖아요. 생물. 예, 그래서 생명은 아니고요. 예, 이게 오늘 일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앵커 얘기했잖아요. 정치에서 2년은 20년, 200년 같다고 그랬는데 예, 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정치에서 두 달은요. 예. 2년, 20년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너무 그 조언을 해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야 좀 오만한 아, 입장에서 조언해주는 것 같다, 같다. 예, 예, 이런 예.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저는 예. 진정성을 갖고 한 겁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출마하면 예. 자유한국당으로서 고민이 해결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변인 논평 낼 때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아까 뭐 찾아가서 그분이 하시겠다고 그랬다가 포기한 건지 아니면 당에서 요구했다가 스스로 포기한 건지는 뭐 차명진 전 의원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네. 뒤로 한 채. 어쨌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그 저 서울시장 얘기 나왔을 때 이것은 그 저 안철수 위원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발기다라고 이미 저는 2주 전에 당의 입장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보수정당의 그 지방선거 전략 이야기하다가 벌써 2부가 다 갔습니다. 자 11시 넘어서 3부에서는 민주당 또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의 또 선거 전략 상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당이 어제 그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확정했는데 이 부분도 함께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11시 넘어서도 정치 이슈 함께 하실 거죠? 저희는 김용민의 정치 쇼 3부 여의도 UFC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의견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다음 주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됐는데 김현우 의원님 민주당이 아무래도 긴장을 안 할 수 없겠죠. 대권주자인데 그래도 안철수 아니요 긴장 안 해요. 긴장 전혀 안 합니까? 네. 하는 척이라도 좀 하세요. 너무 오만해 보이시잖아. 오만은 긴장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예. 어차피 지방 선거는 당이 치르는 선거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뭐 보궐 선거처럼 예. 뭐 전국에서 7개 치러지는 선거라면 네. 인지도가 높은 분이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스럽을. 그렇죠. 또 안철수 그 위원장이 또 지난 대선에서 서울 2등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거고 당이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선거를 치르려면 그만큼 당세가 있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당의 지지와 후보의 인물군과 그다음에 정책 이렇게 세 가지가 결합돼서 선거를 치른다고 볼 때 지금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최근에 인재영입 때문에도 구설에 많이 올랐잖아요. 뭐 TV조선 앵커로 했던 분을 이제 영입해서 그 뭐 인재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인재는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위원장하고 이제 네 분이 아마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당내 공천권을 갖고 꽤 격돌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여의도 정가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 위원장이 2011년도에 이제 박원순 시장에게 자리를 양보했기 때문에 빚이 예.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또 세월이 많이 지나서 같은 당을 하다가 이번이 또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바른미래당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 당하고는 꽤 멀어진 거죠. 네. 그래도 박원순 현 시장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시장에게 안철수 위원장이 한번 후보를 양보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후보가 됐을 경우 이래저래 뭐 복잡한 관계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아직 후보가 아니어서 그 예. 문제는 조금 예, 근데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후보께서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양보 어쩌고 하는 문제는 예.
그 저기 민주당의 예. 박영선 후보하고 예. 우상호 후보가 박 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그거지 예. 안철수 후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전혀 그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될 일은 없다고 보고요. 선거라는 게 우리 김현 의원님은 이제 당이 치른다 그랬는데 당이 치르던 후보가 치르던 선거는 구도하고 예. 바람이라고 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구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고 예.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출범이 1년 지나가면서 지금 뭐 남북 문제나 이런 걸로 덮여 있기는 하지만 이 정책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실망한 계층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문 정부에 실망한 했지만 또 그렇다고 한국당에는 한국당을 대안으로 생각하거나 한국당에는 더더욱 그 절망하는 예. 이런 말 없는 다수가 평상시에 여론조사에는 응답을 안 하지만 예. 이분들이 선거 때는 꼭 투표하는 그 계층이 있습니다. 네. 그 계층을 중심으로 저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요. 안철수 바람이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물론 제가 희망 섞인 예, 그 예, 기대에 예. 섞인 바람이긴 하지만 예, 예.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요. 네. 차명진 의원님. 예. 예. 박원순 시장이 이 서울시장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현재 이분이 현역으로서의 우위에 있지만 첫째는 현재 지금 추세가 민주당에서 그 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되는 사람들의 추세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이런 추세에 있어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한테 불리하고 또 하나는 더더욱이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인데 안철수 후보가 이 바른미래당의 후보로 나올 경우에 예.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정하게 이제 이런 그 사적인 정 이런 것이 정치적인 요인으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때문에 한 번 양보한 사람이 나오네. 이것이 실제 그 민주당의 그 이 대의원들 내지는 공천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에게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는 판일 것 같다라고 좀 예측을 해봅니다. 차명진 의원님은 경기도 부천의 지역구를 두셨던 그런 지금도 지역구시죠? 네. 예예예. 예.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전해철 후보와 그렇죠. 그 점에서도 저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지금 뭐 여론조사하면 상당히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예. 그 점에서도 저는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의 민주당 후보로 안 될 가능성도 크다. 그거는 첫째 그 현재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다는 측면 하나하고 예. 두 번째는 제가 이분한테 700만 원 물어줬거든요. 그때 뭐 그 본인의 바람을 얘기야, 민원을 얘기. 아니 왜냐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서 그 이제 이분한테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예, 그런데 그런 예, 예. 그런 사연이 있듯이 네.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기정사실화 후보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우리가 선거는 현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박원석 의원님. 그래서 예. 이게 주관적이거나 기대 섞인 예. 희망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정치공학적인 그런 이제 사고를 하면 지금 진단을 하셨듯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이게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 결정에 예. 특히 이제 당내 그 이 저 무슨 당원입니까 권리당원이라 그러나요? 권리당원이네. 네. 그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은 이미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경기지사 그 선거 상황도 그렇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그 전 시장이 성남시장이 이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구도를.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공학적 상황 그 사고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당내 경선에서 그런 역전이 일어나려면은 예. 뭔가 판을 흔드는 센 변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 사실은 박영선 의원도 그렇고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그다지 그 당원들 눈에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 눈에 이렇게 참신하고 새로운 뭐 이런 어떤 그 캐릭터를 가진 후보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거의 굳어져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안철수 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이게 나왔는데 저는 상당한 그 여론의 지지를 얻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 대선 후보가 갖고 있는 지난 대선에서의 뭐 지지나 이런 기반들이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지금 뭐 민주당에 실망한 그런 그 말 없는 다수의 표를 결집해서 서울시장을 이기기는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보수 결집을 시도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게 이 자유한국당과의 뭐 묵시의 연대는 뭐 이런 걸 기대하지 않으면 그 이상 어느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지지세를 만들어내기 어렵고 결국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 전략은 그게 관건적이지 않느냐. 이 자유한국당과의 묵시 연대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그걸 못 만들어내면은 저는 뭐 그 기대해보기 어려운 선거일 거라고 봐요. 제가 또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이제 첫째. 차명진 의원님. 앞으로 이 두 달 동안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특히 남북관계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바뀌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디카플링 할 수 있다. 디카플링?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따로 놓을 수 있죠. 우리 정치사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대통령 지지율은 높은데 정당 지지율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뭐 현재 민주당에서 미투 사건 같은 것들이 많이 나면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정책적 실패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그 봐야 될 게 안철수 후보가 과연 독자의 표를 가질 것이냐. 그리고 지금 계속 안철수 후보를 지금 이제 이 보수 쪽으로 몰아가지고 자유한국당하고 표를 나눠가지게 하려는 이제 여당 내지는 그와 유사한 정당들의 그런 이제 이 소위 말 프레임 작업에도 그 불구하고 여당 프레임이라고 보시는군요.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이 현재 여당 박원순 후보하고 표를 나눠먹게 할 거예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얘기했다고 박원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서로 후보를 양보했느니 어떠니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전문가 연하시는 분들이 예측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저희 그 당 얘기를 지금 앞서 그 저 자유한국당 얘기하니까 남의당 얘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김현 의원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첫 번째 말씀하신 남북 관계가 하루하루 달라진다. 그래서 안개 전국에서 봄날이 오고 있다. 봄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간의 격차가 있어서 정당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 정책적 실패 뭐 미투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당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지금 시장에게 양보한 것이 부정적 요인으로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도 얘기고요. 그 이후에 안철수 위원장은 대선 후보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지난 2017년도 대선에서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논리가 있었지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게 이미 1년 전 지난 대선 그러니까 2012년도 양보론과 2017년도 경쟁하면서 이미 시효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양보한 얘기는 그냥 호사가 얘기일 뿐이고 이번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위원장의 그간의 정치 행보 새정치를 갈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닥 새정치로서의 뭐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후보 또는 자유한국당의 후보를 못 내므로 인해서 사실상 2당과 3당의 연대 후보로서 나와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붙게 된다라면 저는 뭐 안철수 후보의 신선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인 의미 있는 득표는 하지 않을 거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자유한국당 또는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국정운영을 잘한다라고 찬성하는 것이고요. 저희 그 안에서 각 정당의 지지하는 것을 표현할 때 45%에서 52%까지 해서 안정적으로 지지율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 진수입니다. 제가 뭐 우리 김현 의원 말씀하시는 건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아까 왜 민주당 당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쩐지 근데 제 눈에는 민주당이 지금 안 보여요.
남북 회담, 남북 문제 관리하는 이 과정에서도 당도 안 보이고 심지어는 외교부 포함해서 정부 자체가 안 보여요. 청와대만 보여요. 그다음에 이 개헌 문제야말로 헌법을 바꾸는 문제니까 정말 국회가 혹은 여당이 예. 좀 전면에 나서서 이걸 주도해 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 개헌 문제까지도 청와대가 다 주도를 하고 민주당은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국무회의의 장관들도 전혀 뭔가 토론이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 이 차명진 의원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디커플링한다는 저는 디커플링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 지지율에 업혀서 그냥 민주당이 가고 있는 거지 여당 존재 자체가 존재감이 지금 너무 없어요. 그거 저는 되게 위험한 말씀인데요. 지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 개헌의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개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자성해야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란 지난 대선의 약속을 그냥 헌신작처럼 걷어차고 네. 6월에 여야 합의로 뭐 10월에도 할 수 있고 9월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아무야 지금 뭉개고 있다라는 예. 점이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정부 소위 문재인 정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역설이 적용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당이 시끄럽고 당이 청와대와 혼연일체가 돼서 국정운영을 하지 않으면 앞서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대통령 두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으로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 수직적 관계였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예.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결과로 국정농단을 하고 비선실세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7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되는 그리고 설사 파악이 됐었다 하더라도 갖추고 은폐하기 급급했던 게 박근혜 정부잖아요. 그리고 예. 그게 자유한국당인데 예. 이제 와서 더불어민주당이 존재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170만 명의 권리당원을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이 혼연일체 네. 되는 것도 무시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지난 두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끊임없이 공격했던 게 그 여당이 뭐 청와대 출장소냐 거수기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길래 저는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여당이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아닌 건 아니라고 청와대나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거라고 저는 내심 기대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그 두 정부하고 성격이 다른 정부이죠. 아유, 그게 아니, 말이 안 이게 그래서 사실은 개헌을 하자는 거잖아요. 예, 박원석 의원님. 대통령이나 청와대 힘 좀 빼고 예, 예. 그다음에 국회가 조금 제 목소리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벌써 개헌특위 1년 해왔고 예, 이제 예, 저 대통령 개헌안을 던졌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논의하기로 했는데 바른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개헌안을 좀 내시라는 거예요. 예, 예, 저희 예. 정의당 개헌안을 냈거든요. 예. 정의당 개헌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놓고 그에 기초해서 토론을 해야 예. 이게 주고받을 것도 생기고 토론이 되는데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네 바른당 뭐 바른당은 좀 아니긴 하지만은 바른미래당으로 하자는 축이지만은 자유한국당 입장을 보면은 예. 그 개헌안은 안 내놓고 권력 구조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 않게 어쨌든 뭐 그 분권형 대통령제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만 하고 이 개헌 협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그냥 뭉개면서 세월 가기를 바라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집권 초기에 어쨌든 모든 예. 게 다 청와대로 쏠리고 예. 여당은 뭐 딜러리 비슷하게 역대 어느 정부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은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권력 구조를 예. 구조 문제를 포함한 개헌을 하자는 건데 왜 개헌 논의 이렇게 소극적이시냐? 아 근데 이 말씀을 저기 드리고 싶어요. 청와대에서 짧게 우리 예, 차명진 예, 의원님께도 예, 예. 예. 청와대에서 근데 야당을 그러니까 이 한국당이나 이런 쪽을 너무 개헌안을 갖고 자극한 측면이 있어요. 정말 개헌안 진정으로 논의를 할 요량이었으면 한국당 너무 자극하지 말고 대통령 발의하는 방식도 좀 바꾸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좀 방식이 잘못됐다. 절차나 예. 방식이 예. 되게 권위적이고 좀 독선적이었다. 저는 좀 대통령의 그렇게 권한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한국당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자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흉심년 이 자극을 받으면 딴 데로 불어. 대변인들이 막 이상하게 입을 풀고. 수십년 이 우파의 중심으로서 이렇게 단련되어 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너무 우리를 이렇게 자극하는 여러 그 군소 정당들의 그
장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삭히고 오히려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세상 국정을 모르셔요. 군소야당이라뇨. 관련해서 얘기하면요. 이렇습니다. 제1당은 더불어민주당이죠. 예, 일시적으로 표를 좀 많이 군소정당. 얻었다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표를 많이 얻었다고 그게 또 군소정당이 아닌 건 아니고. 자, 제, 자, 예, 예. 대원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안이 있으니까요. 예. 그걸 갖고 아니, 내놓으세요. 예, 여당의 안으로 아, 그 안으로 저 청와대 안을 그대로 받아서 여당 안으로 예, 예. 그 청와대 예, 안을 그대로 받아서 하지 말고 예. 실제 이번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충격 없이 예. 자,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그야말로 이제 허리띠 풀고 예. 논의를 할 수 있는 자세가 여당에게 있어야 돼요. 순식간에 민주당을 제1당을 군소정당으로 전락시켰어요. 네. 만드셨어요. 대단합니다 우리 최명진 의원님. 오늘 억지가 좀 심하셔요. 아니요. 네. 하여튼 뭐 그 농담으로 하신 말씀일 텐데. 아니 뭐 예, 아주 진심입니다. 야당은 원래 그렇죠. 뭐. 대한민국 역사를 쭉 보면은 예. 예. 자유한국당은 이름은 바뀌었으나 자유당에서 네. 자유한국당으로 자 세월호 7시간의 그 진실이 하나 둘씩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논평을 냈다가 여러 번 또 수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홍지만 버전 장재원 버전이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차명진 버전은 저는 저라면 저도 예. 제가 그 수석 대변인 초대 수석 대변인 출신이에요. 그러셨죠. 우리 예. 여기 그렇죠? 네. 진수 의원님 계시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데 차명진 버전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게 저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예. 상황 파악 못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그 상황을 보고하지 못한 비서진 예. 그리고 이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이 재난대책 관계자가 아닌 최소원과 회의를 한 어떤 대통령 네. 이 부분 일종의 이제 한마디로 근무 태만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한다. 하지만 하지만 예.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가 곧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살이 합당치 않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그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제천 참사 2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길어요. 행방불명이 된 네,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 빨간 펜 선생님이 되셨어요. 우리 진수 의원님. 더더욱이 그 당시 시간에 너무 길다는데 계속 하시네. 진짜. 정윤의 설, 성형수술 설 이런 걸로 또 여러 가지 덧칠을 할 수 있는 대변인 논평이 이렇게 길면 목격하는, 초점이 흐려져요.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너무 옳지 오랫동안 않다. 정치권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7시간 문제가 예, 예, 예.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과정에서 내내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예.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 발표를 통해서 예. 7시간의 윤곽이 나왔어요. 국민들이 예. 참 참담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이 관저 침실에서 7시간 동안 그걸 보고받고서도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일이에요. 최순실 올 때를 기다렸다. 예. 정말 이 참담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시에 그 대통령을 배출했던 당의 대변인이 대통령이 불쌍하다. 예. 그리고 7시간 뭐 이거 했던 사람들 다 석고대죄하라. 저는 그 홍지만 대변인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여전히 정신적으로 박근혜 정당임을 자백했다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연이은 지금 대변인들의 설화가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 대변인들 그러니까 왜 그냥 놔두지? 이 자유한국당이 공당으로서 그것도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의 이 뭐랄까요 컨트롤 능력? 이거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럼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연이어서. 예. 전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세월호 관련해서는 김현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뭐 보톡스 시술 구판 그리고 뭐 정윤의 미래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의 모든 근원은 자업자득이죠. 왜냐하면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2014년 7월 7일 날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7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때 운영위원이었습니까? 그때 저는 운영위원은 아니고 국조특위위원이었는데 예, 예. 그러고 나서 7월 10일 날 그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에 참여를 해서 예. 그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도 진상규명을 방해했고 그게 이제 현재까지 이어온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의 출발은 사실은 7시간은
자초한 것이고요.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에 청와대와 당시 새누리당이 국조특위도 방해했고 또 특조위도 지금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항전원이라고 예. 지난 그 총선 때 김해을에 출마하려고 특조위원까지 사퇴하신 분을 다시 2기 특조위원으로 내정을 해서 또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대변인들의 설화도 문제거니와 자유한국당이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현실 인식의 현주소를 바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황 전원 그 특조위원을 즉각 사퇴시키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대변인들의 그런 설화가 단순히 그 저 문제에서 기인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근본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규명, 그러니까 네. 원인 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학 여행을 다녀러 가서 사고가 난 거지 이것이 무슨 국가 재난이며 그것이 청와대에서 왜 이 문제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구조하라고 했어야 되느냐라는 예. 예. 인식의 출발선 자체에서부터 비롯된 거다라고 예. 봅니다. 유족분들이 황전원 위원을 반대하는데 그냥 뭐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명진 의원님? 글쎄요, 근데 일정하게 이제 황전원 의원이 그 필요한 이유는 예. 일정하게 지금 특히 이제 유족분들에게 예. 이 문제를 저 여당 쪽에서 네. 마치 그 이 저주하듯 그 이렇게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일정하게 예. 좀 진짜로 재난을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구하기 위한 방안으로선 이렇게 반대 쪽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니, 우리 정의당 평화당 교섭단 제 얘기는 아까 원고에 있던데 왜 안 해요? 아유 어떡하죠? 아유 오늘 우리도 얘기 좀 충분하게 다뤄야 되는데 의원님이 잘 끼어들지 않으셔서 그럴 겁니다. 예, 어떡하겠습니까? 예. 자 오늘도 김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 그리고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 박원석.